민호 씨,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은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많이 더워요? 아니요, 많이 안 더워요. 내일 날씨는요? 내일 날씨는 추워요. 그리고 비가 와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김영희 씨요? 아, 제 아내도 김영희예요. 저는 이철수입니다. 아, 정말 우연입니다. 이것은 제 명함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식당은 어떻습니까? 정말 좋아요. 이것은 제 친구의 사진입니다. 친구의 키가 커요. 네,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아버지가 미남이에요. 그렇군요. 친구가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친구는 중국 사람입니다. 베이징이 고향입니다. 지금 무슨 책을 읽고 있어? 영어 문법 책. 와, 영어를 할 수 있어? 응, 너는? 나는 일본어를 할 수 있어. 하지만 조금만. 나도 일본어를 할 수 있어.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잘 들어라.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DMZ에서 훈련을 한다. 네? DMZ가 어디예요? 요? 군인은 다만 사용한다. 오늘 날씨는 정말 좋아요. 맞아요. 소라 씨는 스파게티가 좋아요? 네, 저는 스파게티를 좋아해요. 잘 먹어요.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알고 있어요. 아, 그럼 같이 먹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해요? 구글에서 위치를 검색하고 있어요. 수진 씨, 안녕하세요. 누구 강아지예요? 저희 집 강아지예요. 수진 씨의 강아지는 아주 커요. 강아지의 이름이 뭐예요? 제 강아지 이름이 포로예요. 민호 씨는 애완동물 길러요? 네, 저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어요. 제 고양이의 이름은 주주예요. 수진 씨는 몇 시에 일어나요? 저는 6시에 일어나고 7시에 학교에 가요. 그러면 보통 몇 시에 저녁 식사를 먹어요? 5시에 저녁 식사를 먹고 6시에 집에 가요. 민호 씨는 저녁 식사를 언제 먹어요? 저는 8시에 저녁 식사를 먹고 9시에 집에 가요. 모두 숙제를 내세요. 선생님, 오늘은 뭐 해요? 오늘은 시험을 칠 거예요. 책은 책상 및 서랍에 넣어주세요. 몇 시까지 시험을 칠 거예요? 9시부터 11시까지 시험을 칠 거예요. 정답은 한글로 쓰세요.
민호 씨는 생일이 언제예요? 제 생일은 10월 17일이에요. 수진 씨는요? 우와, 저도 10월 17일이에요. 몇 년생이에요? 저는 93년생이에요. 수진 씨는요? 저는 94년생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이 생일 파티해요. 네, 좋아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시계가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종류의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는 어때요? 이 시계가 예뻐요. 얼마예요? 5만 원이에요. 이걸로 드릴까요? 네, 그걸로 주세요. 민호 씨, 우리 몇 시에 친구를 만나요? 7시에 친구를 만날 거예요. 지금은 몇 시예요? 어머, 벌써 6시 40분이에요. 아, 그럼 빨리 가요. 20분밖에 안 남았어요. 수진 씨, 민호 씨, 어서 오세요. 지석 씨, 안녕하세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세요. 오랜만이에요. 제 선물은 어떻게 할까요? 저기 식탁 위에 놓으세요. 지석 씨,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파티가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 가야 해요.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선물도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봐요. 민호 씨, 주말에 뭐 해요? 주말에 등산할 거예요. 누구랑 등산할 거예요? 남동생하고 등산할 거예요. 그래요? 어디서 등산해요? 설악산에 갈 거예요. 평소에 설악산에서 등산을 많이 해요. 재밌겠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했는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민호예요. 아, 여기 예약한 내용이 있네요. 이 호텔은 아침 식사가 제공돼요? 네, 제공됩니다. 무료로 인터넷도 제공됩니다. 저기요, 방까지 어떻게 가면 돼요? 네, 엘리베이터로 4층까지 올라가세요. 네, 그 다음은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202호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네, 쭉 가시면 202호가 있습니다.